야, 빨색 같은 새끼야. 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행경아, 도망갔다고? 야, 문재홍 그 새끼는 너 임신한 거 알겠지? 아니까 도망쳤겠지. 대박이다. 진짜 어떡하니? 선아, 너 진짜 힘들었겠다. 아니야, 괜찮아 이제. 근데 형경아, 오늘만은 선아, 미안. 잠시만. 여보세요? 나 미안한데 지금 잠깐 선이 만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따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. 야, 미안. 근데 내가 진짜 뭐 도와줄 거 없냐? 문재원 그 새끼 과에서 매장시켜줘? 아니야, 그냥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야, 당연하지.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겠냐? 걱정 마. 아니, 니나 걱정해. 너 진짜 어떡하니? 너무 무섭다. 세상에. 써니. 야, 완전 오랜만이다, 너. 야, 누가 너 휴학했다 하던데. 너 학교 다녀? 휴학? 무슨 소리야? 다니는구나. 아, 대단하다. 뭐가? 선아, 너 괜찮아? 나? 뭐야, 왜 그래? 야, 넌 진짜 잘못한 거 없어. 알지? 넌 피해자잖아. 문재영 그 새끼가 진짜 개새끼지. 너네 그거 어디서 들었어? 아니, 뭐... 몰라. 그냥 어디서 들었어. 과 사람들 다 알걸? 아,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.. 중요한 건 문재영 그 십새끼가 문제라는 거지. 와, 진짜 극혐 아니냐? 괜찮아, 다 네 편이야. 진짜 문재원 그 새끼 코빼기라도 보이면 다 죽여버릴 기세야. 그 새끼는 이제 이민 가야지. 뒤지고 싶냐? 면상 보이는 순간 개빡칠 것 같은데? 그냥 고소민 매기고 묻어버려. 100% 퓨어 범죄자시잖아. 썬? 썬? 어? 아, 진짜 괜찮다니까. 내가 진짜 책임지고 그 새끼 핵폐기만 만들어줄게. 아니, 그거... 야, 3분 남았어. 헐, 개발. 아, 암튼 썬, 힘내. 다음에 봐. 가자. 완전 대박. 연예인 본 줄 알았어. 야, 애 뱉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.
5주에서 7주 정도요. 예. 60에서 100이요? 아 진짜 쓰레기 아니야. 벌레 같은 거 지멍 하나 만지 못하고. 어떻게 이런 나이에 부모는 아니구나. 태어날 애가 제일 불쌍하다. 오빠 제가 걔래? 제 걔야? 제가 좋아서 했겠지. 벌려서 아까 어떻게 나오냐? 그만한 놈이나 버려서 됩니다. 버린 대로 받은 거지. 너 뭐야? 너 뭐야? 너 같은 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. 너도 지 새끼 버리고 도망간 네 아빠도 다 똑같아! 아 지긋지긋해! 그렇게 도망가면 나 혼자 어떡하니? 너무 힘들어 내가. 어떻게 엄마,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! 너 무슨 생각해? 너도 도망가게? 여기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끝나는 거야, 그치?
이미 까일 대로 까인 인생 하나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나? 어렵지. 완전 어렵지. 우리 최선 씨가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인 분이신데 설마 불쌍한 우리 재원이 이대로 병신만 되겠어?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. 연기자는 게 어때? 이렇게 임신한 연기. 농담이야. 선아 안녕? 너 나 잘 모르지? 나도 너 잘 몰라. 근데 야 거짓말한 건 알아. 선아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. 이게 그 남자 입장이란 것도 있는 거거든. 아 물론 아니라고 하는 순간 각오는 하셔야겠고. 너 진짜 실망이야. 정말 유감이다. 재원이한테 전화하게? 얘 좀 봐. 미친 거 아니야? 너 지금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? 얘한테 얘기하면 진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. 실망이다 진짜. 자 그럼 이제 갈 곳 없는 선은 어디로 가야 하나? 어디다 전해? 정신병원? 아 힘겨워. 환불을 받겠습니다. 야 문재원! 그 문재원 맞네 이거.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여기서 뭐하냐? 뭐라고? 선아 내가 진짜 소문을 내려고 낸 게 아니고 술자리에서 그냥 술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애들이 너 소식 궁금하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몇 명 없었어.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미안해. 너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문재원이 너 버리고 도망가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. 네가 말한 거구나. 미안해 전화. 내가 잘못해. 잘못했다고? 무슨 잘못? 나한테 해끼치려고 그런 거 아니라며. 근데 무슨 잘못? 넌 그냥 별 생각 없이 너한텐 생각할 만한 것도 아니었겠구나. 잘못은 내가 했지.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나 임신했다고 안주거리 갖다 바친 꼴이니까.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씨발 힘들어야 되는데 왜! 잘못한 거 없다며. 내가 불쌍한 년이라며. 씹어대는 거 다 들려. 모르는 척하다가 아장날까봐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애초에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너네 다.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내가 뭐라고 해야 돼? 닥치고 있는 것도 못하겠고 비명도 못 지르겠고 내가 사실 이렇다고 말도 못하겠다고. 그냥 재원이만 안 도망갔으면 그 나쁜 새끼만. 근데 너넨 뭐가 힘든데? 뭐가 힘들어서 사람 대놓고 엿먹이는 거냐고! 이대로